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ATM 수수료를 인하하고 고졸 채용을 확대한 곳은 바로 우리은행입니다.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우리은행의 나눔 경영, 박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대를 썰고 국밥을 만드는 손이 바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은행 업무를 잊고 일손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거 이래 국물 버려야 돼. 예, 예. 계속 오세요. 계속. 아, 계속 해야 돼? 국밥도 배달해보고 고객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객 제일이라는 경영 철학에 따라 조금이나마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만드는 이 이제 귀한 김치는 저희들이 저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김치 2,200포기는 경기도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습니다. 몽골 근로자들을 위해 오픈한 일요일 지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100여 명이 방문하는 이 지점에서 몽골인들은 잠시나마 고향의 향기를 느낍니다. 또 만학보로 할때 소원에서 영감이 안 됐다. 나서 인천에 내친 곳에 돈 받고 저거를 이날따가 나서 몽골 통역 실질적인 몽골 단순 일국인 대나실들 선택. 채용에서도 우리은행은 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9월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고졸 출신 85명을 채용했고 이 중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도 포함됐습니다. 사실은 이 직원들이 정말로 참 올바른 직원이 돼서 사회인이 된다면 지금 소위 우리가 걱정하는 양극화 그 과정이 바로 설 거다. 저는 좀 또 다음에는 좀 더 확대해서 머니투데이 방송 박명호입니다.